국내외 영화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OTT는 그야말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개막작으로 OTT 작품을 처음 선정하는 등 OTT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강남의 밤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추격 범죄 드라마 강남 B사이드. 흡입력 있는 연출과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호연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지만 일반 상영관에선 볼 수 없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물입니다. 영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패러다임에 좀 적응을 하고 대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공개를 앞둔 OTT 작품들로선 영화제는 그야말로 최고의 홍보 기회입니다. 영화제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한국 영화가 이런 것인가? 라는 그런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많은 영화인들에게 기회가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1년 아시아 영화제 최초로 OTT 작품을 공식 초청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는 개막작까지 넷플릭스 영화 전란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다 아시아 OTT 컨퍼런스까지 엽니다. 재능 있는 영화인들의 성장에 OTT가 발판이 되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능 있는 독립 영화인들이 진짜 영향력 있는 인더스트리와 직접적인 연결을 맺어서 그분들의 이제 차기작이나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영화 활동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극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영화 산업의 침체를 가속화시킨 일종의 도박이란 시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OTT 끌어안기는 예능 같지 않은 영화제 흥행을 위한 고육책인 동시에 전체 영화 산업의 제도약을 위해선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OTT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